안녕하세요. 네오테크 유튜브 채널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은 좀 특별한 데서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영암 KIC 서킷입니다.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F1이 열렸던 서킷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G70 차량입니다. 와이드바디 킷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오테크의 서스펜션이 커스텀으로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옵셋이 네, 아주 엄청 예쁘게 네, 에이드로의 바디킷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주 멋있죠. 네, 제네시스 로고가 있고 이렇게 보니까 엄청 이쁘네요. 그리고 번호판도 이게 다 구변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 네, 차주분께서 흔쾌히 네, 얼마든지 번호판을 공개를 해도 된다고 네,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는 네, 완전 합법적인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차를 지금 이렇게 예쁘게 된 차가 예쁘게 이렇게 튜닝이 돼 있는 차가 서킷을 타러 왔습니다. 네, 그것도 한두 번 온 게 아니라 이 고객님은 자기한테 맞는 서스펜션을 커스텀으로 이제 구매를 하셨고, 그래서 서킷을 타면서 본인한테 지금 맞는 세팅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행을 좀 하시고 차량 쿨링을 하고 계신데 제가 안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 감상하기에 너무 너무 좋네요. 이 뒤태 보이시나요? 네, 와이드 바디가 정말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화면 전환을 했고 차에 타서 차주분과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탈 거니까 길이를 좀 줄이고, 시끄러우니까 안에서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안에가 이게 옵션이 또 이게 깡통차가 아니에요. 또 이 밖에도 엄청 예쁘게 돼 있는데 안에도 굉장히 이 시트도 이 시트가 옵션인가요? 네, 풀 옵션. 아, 풀 옵션. 네. 아, 네, 여기 네, 안녕하세요. 네, 네오테크 고객분이십니다. 네, 이 G70 차주분이십니다. 간단하게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요. 제 소개요? 네, 네. 아, 짧게. 네, 저는 이제 광주에 살고 있고요. 그 자동차 쪽에서 일을 하면서 차를 좋아해가지고 G70을 타면서. 네. 열심히 카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트도 레카로 버킷. 네. 아, 역시 차쟁이다운 네, 실내입니다. 근데 이 실내가 진짜 밖에도 그렇고 네. 차를 뭔가 서킷에서 안 탈 것 같은 차예요. 그렇죠, 완전. 네, 그렇게 안 보여요. 네, 베이지 그냥, 시트가 좀 그렇죠. 네, 익스테리어 네. 쪽으로 막 이렇게 돼 있는 네. 그런 차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이렇게 예쁘게 해놓은 차들은 네. 보통 이렇게 뭐야 전시회 같은 데만 나가고. 네, 네. 안 타는단 말이에요. 서킷 네. 타면 막 스톤칩도 맞고 사고도 맞아요. 날 수도 있고 네. 겁나서 타기 어려워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킷을 이렇게 오셔서 즐기는 이유가 있다면? 일단 그 오래 안 탔지만 차를 타보니까 일단 아끼면 똥 된다는 게 있어요. 아끼면 똥 된다. 네, 똥 돼. 네. 그래서 최대한 즐겨야 되고요. 있을 네네. 때 있을 때 즐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쁜 꾸민 차들은 무조건 이제 안 달린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워가지고 못 네, 달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좀 네.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아끼면 똥 된다라는 베이스가 네네. 그게 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쁜데 또 이게 이쁘기만 한 게 아니고 이거 와이드 바디를 함으로써 네네. 더욱더 큰 휠을 꽂을 수가 있고 넓은 휠을 꽂을 수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뭐 코너링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더 저의 그 타이어 사이즈도 그렇고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고요. 네네. 실제로 또 김양호 드라이버 도 예전에 이제 그 1600 탈 때 그때 와이드 바디를 해가지고 아반떼에다가 네네. 그렇게 해서 효과를 꽤 봤었죠. 아, 그렇죠. 네. 양호 과장님의 그게 컸어요. 아, 네, 입김이 컸습니다. 네. 이 튜닝하는 데 다 항상 그래서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네. 그러면 저희 그 제품 중에서도 네. 특별히 그 커스터마이징을 한 제품을 네네. 구매를 하셨어요. 네네. 거기다가 그냥 커스터마이징 한 제품만 구매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트랙데이에 계속 참여를 하면서 네네.
또 세팅도 한 저희가 한 몇 번 수정했나요? 한 세네 번 수정했나요? 네, 많이 고생하셨죠. 네, 많이 수정을 해가면서 본인한테 맞는 이렇게 드라이빙에 적합한 그런 네네. 쇼바로 하고 있는데 직접 이렇게 참여를 해보니까 네네.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아 네오테크 제품이 어떻더라 하는 걸 좀 얘기를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딱 느꼈을 때 금액이 일단 비싼 게 맞아요. 그죠? 네, 너무 비싸요. 요즘 또 너무 싼 제품들이 네, 많이 나오니까 일단 비싸서 처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안 사시려고 그래요. 저도 네. 처음에 비싼데라 생각했었는데 참여해 보니까 일단 네. 이거를 함으로써 매번 이런 거 풀 오픈 게이트 있을 때마다 불러주잖아요. 네네네. 네, 네. 이게 비용이 한 번 올 때마다 보통 3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네. 솔직히 이 비용으로 쇼바 값을 거의 이제 뽕 뽑는 것 같고요. 네네네. 네, 네.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랙데이 값으로 네. 쇼바 값은 충분히 한다. 네, 뽑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이제 솔직히 차를 좋아하는 드라이버들은 아무래도 이제 레이서의 그 레이싱의 그 드라이버의 꿈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네. 세팅 혼자 못 하고 뭐 혼자서 뭐 이제 세팅하고 그렇죠. 운전하고 하기 한계가 있는데 요거를 함으로써 저는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미케이닉 분들이 피드백을 주고 어떤 네네네. 식으로 가자라고 이제 알려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고 또 더군다나 또 네오테크는 그 영암에 네네네. 연구소가 있다 보니까 네네. 서킷을 한 바퀴 타고 부족하다 그럼 수정하고 다시 타고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네. 워낙에 또 박사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차 쪽에서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 케어해 주시니까 네. 네네 저희가 또 네. 김양호 과장님이 있는 네. 게 아주 그 큰 어드밴티지가 아닌가. 왜냐면은 이렇게 드라이버가 타보고 네.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직접 우리도 같이 타보고 이렇게 네네. 의견도 공유하면서 네. 이렇게 드라이빙 코칭까지 섞어서 네. 이제 그렇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네. 저희가 그런 데서 좀 특별하게 신경을 요즘 더 많이 쓰고 네. 있는데 그런 거를 좀 한껏 느끼고 계시네요. 예. 솔직히 저는 이제 빠른 차를 타고 싶어가지고 요걸 한 겁니다. 아. 네, 만들어주시는 차 타고 네네네. 싶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잘 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제가 제 생각에는 그 저희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저희 네. 제품을 쓰시는 분들 중에 가장 혜택을 네. 많이 네. 쪽쪽 네. 잘 흡수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네, 항상 오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계속 들어주시기로. 네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인터뷰를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또 차를 타보러 가야 되니까 네네.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